피라 신관들이 왜 여왕 폐하의 보석을 노렸을까? 내 정보원은 여왕 폐하와 원한이 깊은 오스테라의 지배자가 이 일을 뒷조정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게다가 살피라 신관들이 여왕 폐하 대신 은밀히 다른 왕을 세우려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마저 해주었다. 그들이 뭘 원하든 내 관심사는 복수뿐이었다. 이번 임무를 해결하면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될 것이다. 난 살피라 신전에 숨어 들어갔다. 그러나 용의 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다. 살피라 신관들과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나는 잠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 그 자들이 내가 단순한 종도둑이 아니라 그림자매 단원인 걸 알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었다. 바그바트는 내가 지금까지 얻은 정보도 보고할 겸 탑의 도시에 있는 그림자매 총본부로 가라고 충고했다. 탑의 도시는 그림자매라는 조직이 탄생한 큰 도시였다. 그곳으로 가면 하만의 행방을 알아보기도 더 좋을 것이다. 난 바그바트와 작별하고 마하데비 쪽으로 출발했다. 탑의 도시로 가던 도중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다. 용의 눈이 옮겨진 장소가 탑의 도시에 있는 살피라 대신전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 이상 상황 보고보다는 용의 눈을 되찾는 게 우선이었다. 머뭇거리다가는 또다시 놓치고 말 것이다. 살피라 대신전에 깊숙한 곳으로 침입하자 비밀의 홀이라는 화려한 방이 나왔다. 방 안에는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빈 왕좌가 보였다. 이들은 진짜로 반역자들이었다. 왕좌 뒤에 바로 용의 눈이 놓여있었다. 난 신관들과 싸워서 용의 눈을 탈취했다.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왔지만 결국 그들을 따돌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자매 총본부로 가서 용의 눈을 넘겨주자 난 그 자리에서 정식 단원이 되었다. 유례 없이 빠른 승급이라고 했다. 이제 내 몸에는 그들과 같은 문신이 새겨졌다. 그리고 축하연이 벌어졌다. 축하연 자리에는 다양한 단원들이 참석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누군가가 배신자 빈센시오가 아직 행방불명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 순간 술기운이 확 사라지면서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빈센시오라면 처음 내게 쇳조각을 맡기고 죽어간 남자가 아닌가? 그런데 빈센시오가 이미 죽었다는 걸 왜 아무도 모르지? 그건 하만이 시체 발견을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유가 뭘까? 일단 빈센시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빈센시오는 그림자매에서 신임받는 간부였다. 그런데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 얼마 후 아샤벨 총관의 명령으로 공개 수배령이 떨어졌다. 빈센시오는 배신자가 됐지만 다들 그가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난 내심 비웃었다. 이유는 뻔했다. 빈센시오는 쇳조각을 갖고 사라졌던 것이다. 총관이란 그림자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심 지도자였다. 그런 총관이 쇳조각의 행방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쇳조각은 과연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 쇳조각의 정체를 알아볼 때였다.